안녕하세요. 마르셀 비누입니다. 오늘은 나이프 페인팅 기법을 활용한 여름 해변 비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비누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비누를 만들기 전 오일을 계량합니다. 요즘은 기온이 높아져서 하드 오일도 실온에 두면 액체 형태로 유지돼서 계량하기가 편하네요. 그래도 가성소다와 교반하기 전 확실하게 모두 녹여줍니다. 부드러운 사용감을 위해 산양유 분말을 넣어줍니다.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없다면 그냥 만드셔도 괜찮아요. 먼저 바닷물을 표현할 비누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.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트레이스가 약하게 난 상태에서 작업해 줄 거예요. 색은 남색과 파란색, 그리고 소량의 흰색을 사용합니다. 이렇게 색상을 자연스럽게 잘 섞어준 후 바로 몰드에 부어줍니다. 좀 더 자연스러운 바닷물 느낌을 내기 위해 조금 더 섞어주었어요. 이제 소량의 오일을 계량하여 위에 올라갈 비누들을 만들어줍니다. 바닷물을 표현할 밝은 파란색과 파도를 표현할 흰색 색소, 그리고 해변을 표현할 수 있게 모래색을 만들어줍니다.
이렇게 비누를 계량하고 비누화가 일어나게 되면 몇 시간 안에 비누가 굳기 시작해요. 비누가 굳는 동안 MP비누를 이용해서 조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 조개들은 비누 위에 올라갈 거예요. 보시면 이렇게 비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모양 변형이 가능합니다. 나이프 페인팅을 보면서 저도 꼭 한번 나이프로 비누를 꾸며봐야지 했어요. 저는 섬세한 편이 못해서 세밀한 작업보다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해도 어느 정도 느낌을 줄수 있는 작업을 선호하는데 바로 이 나이프 페인팅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하얀색으로 파도를 올려봅니다. 파도는 두껍게 올려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미리 올려둔 파란색과 잘 어우러져서 다양한 파란색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비누는 이렇게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. 비누가 덧굳기 시작하면 이렇게 작업하기 힘드니 꼭 한두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. 이제 만들어 놓은 조개 모양 비누들을 올려 봅니다. 색깔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
이렇게 만들고 난 비누는 이틀 정도 더 건조를 거친 후 잘라줍니다. 만들면서 비누가 예쁘게 나올까 약간 반신반의였는데 막상 만들어서 모두 잘라보니 정말 예쁜 비누가 탄생했습니다. 잘라낸 모습들도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든 비누는 오래오래 장식품으로 사용하셨다가 나중에 비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더 많은 비누 만들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에도 예쁜 비누 만들기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